화면에서 왼쪽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젠서버 버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ETS 버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둘다 스타트링크 똑같고 둘다 젠서버를 불러와서 구동을 합니다. 그런데 ETS 버전에서 젠서버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거는 ETS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ETS 테이블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젠서버를 거쳐서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ETS 테이블은 ETS 테이블이 만든 부모 프로세스와 운명을 같이 해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가 사라지게 되면은 ETS 테이블도 같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ETS 테이블을 딴데 여기서 그냥 만들었다고 하면은 심플 레지스트리 모듈이 메모리나 CPU에서 내려가는 순간, 그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순간, 107번이 동작하는 순간 여기서 만들어진 ETS 테이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젠서버 여기 109번 프로세서잖아요. 얘는 지금 젠서버죠. 여기서 넣은 게 109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109번 프로세서라고 한다면은 109번 프로세서 내에서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 ETS 테이블은 젠서버와 운명을 같이 하죠. 젠서버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절대 메모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네임드 테이블이고 파블릭이고 그다음에 리드 컨커런시, 라이트 컨커런시도 돼 있어요. 둘다 컨커런시가 트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개의 이 뭐예요?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뭐 10배에서 30배까지 또 빨라지긴 수가 있었죠. 그죠? 그외 나머지는 뭐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레지스터에서 ETS insert new 했었고, 그리고 where is는 ETS lookup이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key. 이거 지금 이 캐럿을 쓴 이유가 수백 개, 수천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where is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키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캐럿을 넣어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엑시트 핸들 인포 있죠? 여기도 플래그를 달아놨어요. 이닛에서 플래그를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어느 한 프로세스가 중단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서를 이 뭐예요? 테이블에서 지우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울 때 어떻게 했나요? 이남 이젝트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ETS 매치 딜리트 돼 있습니다. 매치 딜리트해서 모듈에서 PID 이 PID 부분 키 밸류잖아요. 키 밸류에서 요 PID 엑시트를 받은 엑시트 시그널을 던진 PI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PID가 일치되는 것을 골라서 걔를 딜리트하라 이 말입니다. 패턴 매칭입니다. 얘도 그죠? 아주 오묘하죠. 패턴 매칭 방식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두개 코드 중에서 두개 버전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 반드시 게시판에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두 개의 버전을 안 보고도 그대로 재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완전히 눈 감고도 심플 레지스트리 요것을 이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이 ETS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을 도록 되어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ETS를 앞으로 많이 쓸지 적게 쓸지 모르지만은 이 논리 구조 자체가 워낙 단순하잖아요. 워낙 단순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특히 우리가 12장 가서도 이 ETS를 불러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